2016년 8월 31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도둑. 프랑스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한화로 620억 원 상당의 무려 1,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나네. 야, 이거 엄청난 양이네. 그죠. 거의 서울 인구 거의 다 투약할 수 있는.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건 사상 최대 규모뿐만 아니라 바로 코카인이 발견된 장소 때문이었는데요. 혹시 콜라에 코카인을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님? 코카인이 발견된 곳이 바로 프랑스의 시콜라 공장으로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시콜라에 코카인을 넣기 위해 반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아, 그 시콜라 이름 때문에 그런... 그런 얘기가 많잖아. 이게 한번 콜라에 빠지면 이게 끊기가 어려운 거죠. 중독성. 맞아. 뭔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사실 1886년 약사였던 존 펜버턴이 코카잎 추출물을 첨가해 시콜라를 처음 탄생시켰다는 이야기는 뭐 너무나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이후 국제의학계가 코카인을 마약으로 규정, 1929년부터 시콜라에서 코카인 성분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엔 그랬어요. 네.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 규제가 들어간 다음에는 마약 성분으로 규정된 코카인을 계속해서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시콜라에 코카인이 들어있다는 음모론을 부추긴 것이 있었으니 시콜라는 발명 이후 제조 레시피가 극비리에 보관되며 신비주의 마케팅을 펼쳐왔는데요. 특히 시콜라 1%의 비밀 성분으로 불리는 머천다이즈 7X. 밝혀지지 않은 그 1% 비밀 성분에 대한 가진 추측과 음모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발견이 됐으니 시콜라 속의 머천다이즈 7X가 코카인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진 거죠. 전 세계 아는 사람 몇 명 안 돼서 비행기도 같이 안 탄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극비리의 물질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모든 정보가 오픈되지 않을 때 얘기지. 식품 성분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철저한데 마약 성분을 넣었으면 1mg이라도 들어갔으면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났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공장에서 그럼 코카인을 왜 넣습니까? 왜 그곳에 코카인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시콜라 공장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미스터리계의 고전이자 음모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일명 레인보우 프로젝트로도 불리는 필라델피아 실험 취재했습니다. 이 실험은 사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실존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음모론에 대해 확실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943년 필라델피아 해군기지에서 두 차례 진행된 이 실험은요. 적군의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강력한 자기장으로 해군 구축함을 감추는 일종의 스텔스 실험이었습니다. 당시에 테슬라, 아인슈타인 등 네로라는 과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실험이 진행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실험 중 자기장이 엘드리지함을 감싸더니 푸른 안개와 함께 배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정말 놀랍게도 약 20분 사이에 필라델피아에서 약 500km나 떨어진 버지니아주 노폭을 거친 뒤 배가 다시 필라델피아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와. 한마디로 배가 순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사실 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 믿기지 않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음모론이 생겨난 겁니까? 사실 이 실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요. 전직 해군인 칼 알랜드가 자신이 버지니아주로 순간 이동한 엘드리지함을 목격했으며 미군이 실험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던 건데요. 하지만 그런 실험은 한 적도 없으며 모두 소설입니다. 그리고 실험이 진행됐다는 날엔 엘드리지함은 필라델피아에 없었고요. 음모론을 퍼뜨렸던 칼이 탑승했던 상선 역시 그날 버지니아주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실험은 존재했고 미군이 은폐하는 거다라는 음모론을 끊임없이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명백히 사실이 아닌 실험이고 내용 자체도 공상과학소설 같은데 왜 진짜다라는 음모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실험 음모론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테슬라,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진짠가? 싶은 거고요. 그리고 실존하는 미군의 군함과 필라델피아라는 정확한 지명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실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레인보우 프로젝트로 알려진 실제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에 기반한 정보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럴듯한 이야기로 여기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있었던 사실이면 군도 이걸 기록하게 돼 있고 이건 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이 해군에 이 자료가 없다는 그 부분까지 수상하게 여깁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해군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기록을 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이 없고 하지만 실험은 존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부는 뭐 숨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 단골 소재니까. 실제 증거도 없을 뿐더러 과학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필라델피아 실험. 언제쯤 음모론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까요?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게 언제입니까? 69년 닐 암스트롱이. 닐 암스트롱? 예. 인정합니까? 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류가요? 인류는 화성 못 갔죠, 아직. 못 갔다? 로봇만 보냈죠. 아직 간 적은 없잖아. 아, 여기에 동참하시겠어요? 아니, 사람이 간 적은 없고 로봇만 보냈어요. 사람이 간 적이 없다? 아, 이렇게 과학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게... 저희 주선에 맷 데이먼 한번 갔어요. 마셔. 맷 데이먼은 세트에서 한 거고요. 자, 화성에 사람이 갔다는 건 제가 아니고요. 나사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나사요. 갔다는 거예요? 2014년 전 CIA 조종사인 존 리어가 진행하는 미국의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키라는 여성의 전화가 울려옵니다. 나사에 있을 때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키의 주장에 따르면요. 1979년 나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의 원격 측정 영상을 통해 우주복을 입은 두 남자가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허허.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착각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화성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 직원이? 대서특필되고 이게 아니 근데 약간 청취자 연결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얘기라고 청취자를 무시하나요? 아무튼 논문이나 네. 보도가 아니라 전화 연결해서 갑자기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키와 동료들이 함께 보던 영상이 갑작스럽게 끊기자 제키와 동료들은 영상을 확인하려고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다는데요. 위층 사무실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네.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평소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영상을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당연하죠.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뭔가 숨기려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답이 너 제키가 누구예요? 제키요.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 제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네. 자,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거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키의 말을 들은 진행자 존 리어가 전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인간은 1966년도부터 화성을 식민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엔 이미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핀 겁니다.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저는 아니요. 화성의 저산소 인간이요. 화성에 유인 탐사선, 사람이 탄 탐사선을 못 보냈어요, 아직. 그래, 로봇 하나 보냈잖아. 삼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어쨌든 제키는 확인 안 됐어도 존 리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마이 라디오입니다. 네.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약간 그래도 신빙성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하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 전에 갔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거 없는 계속 얘기가 반복되면서 저 사람 얘기는 믿을 수 있지만 음모가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화성에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요.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한 성품으로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느님의 미소라는 별명까지 얻은 제263대 교황, 바로 요한 바오로 1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한국에 또 찾아오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세 교황 소식은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1978년 교황으로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에 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한 달 만에? 네. 굉장히 짧게 재위하셨네요. 당시 교황청이 밝힌 교황의 공식 사인은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계에서는 교황 독살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께서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경
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시신을 수습한 장의사가 다음 날인 9월 29일 오전 8시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교황의 시신에 온기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에? 사망하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9시간 지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몸이 따뜻했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좀 사망 시각이 약간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교황께서 평소 책 읽을 때 안경을 안 쓰시는데 사망 당시엔 안경을 썼고 손엔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갑자기 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는 부검도 하지 않고 시신을 방부 처리, 재빨리 장례 절차를 밟은 것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부검을 해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인은 밝히긴 했죠. 심근경색이라고 했으니까 밝히긴 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의문만 가지고 독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독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뭡니까?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생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오랫동안 마피아의 자금 은닉처리한 의혹을 받아온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피아가 결탁한 바티칸의 비밀 조직이 교황을 독살했다는 것이죠. 아, 이제 조금 그럴듯한 이유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설마 교황을 독살해야겠나요? 그게 쉽지 않은데. 그 교황이라는 그 사람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3년 후임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처음으로 마피아를 공개 비판. 마피아들은 언젠가 신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로마 성당 두 곳에서 이따라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 그리고 2010년엔 이탈리아 검찰이 바티칸 은행이 마피아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독살설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고 교황청 역시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교황 독살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인 19세기 말 해외 무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영국. 배 운항 횟수가 많아지며 해상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자 영국 정부에서는 1899년 12월 스코틀랜드 북부에 위치한 작은 무인도 아이린 모어섬에 등대를 설치했고요. 등대지기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어두운 바다를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12월 15일 뭐야? 아, 왜 이리 어두워? 등대지기들은 뭐 하는 거야? 항로를 표시해야 할 아이린 모어섬의 등대 불빛이 꺼져 있는 겁니다. 깜빡하고 이 불빛을 안 비춘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등대가 고장이 났던지.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사태 파악을 위해서 며칠 후 아이린 모어섬에 조사대를 파견했는데요.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등대. 원래라면 등대에 함께 상주하고 있어야 할 등대지기 3명. 토마스 마셜, 제임스 다켓, 도널드 맥아더. 이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철칙에 따르면 한 명은 무조건 등대 안을 지켜야 하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등대지기 3명 모두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어딜 간 거죠? 이게 철칙을 어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등대지기용 방수복 3벌 중에 2벌만 사라지고 한 벌의 방수복은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등대 밖 방파제에 나가려면 반드시 방수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한 벌의 방수복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등대 안에 한 명의 사람은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수복만 입고 사람은 사라진 것이죠. 한 명은 뭔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방수복도 못 입고 일단 등대 밖을 나갔다고 한다면. 그런데 섬 일대를 수색하다가 부서져서 나뒹구는 나무 상자들과 휘어진 철제 난간 등 마치 폭풍에 휩쓸린 듯한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조사들은 세 명의 등대지기들이 풍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그날은 폭풍이 불지 않았다고. 등대지기들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12월 15일에는 폭풍이 불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봐. 실제로 등대지기들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등대 일지에도요. 바다는 고요했다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시신은 물론 바다에서도 유류품 한 점조차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등대지기 3인의 행방과 진실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2017년 1월 27일 새벽 1시경 홍콩의 한 호텔에 머물던 40대 남성이 깜쪽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해당 남성이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이후 호텔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행적, 휠체어를 탄 채 정체불명의 남성들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실종 남성은요, 중국 투자회사 M그룹의 창업자로 자산 규모만 약 6조 7천억 원, 샤오젠화 회장님이었습니다. 곧바로 이 사건은 중국 재벌 회장의 실종 미스터리라며 홍콩을 비롯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돈 노린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네. 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업을 내놔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소문 하나. 샤오젠화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거 아니야? 샤오젠화 회장이 사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안에 체포 이런 얘기면 뭘 잘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이후 샤오젠화 회장은 재산을 축적한 과정이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일명 신비의 갑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다만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의 협력이 작용했다라고 추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콩의 한 일간신문에 게재된 글. 현재 해외에서 치료 중이며 곧 언론을 만나겠습니다. 중국 본토로 납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실종된 샤오젠화 회장의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아니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가족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건 이상한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샤오젠화 회장. 대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 하교후 집으로 향하던 13살 소녀 요코타 메구미. 늦은 밤이 돼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구미가 사라진 지 20년이 지난 1997년 일본 언론에 메구미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한국인의 증언이 공개된 겁니다. 그렇다면 뭐 한국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메구미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요코타 메구미를 북한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출신 안모 씨였는데요. 그는 메구미가 북한에 살면서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 9월 1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메구미가 북한으로 온 게 맞소. 하지만 그녀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메구미가 결혼과 출산 후 우울증을 겪다가 1994년에 자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참 기부한 인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가족과 고귀 그리웠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더 하셨던 거겠죠. 이후 메구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2004년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메구미의 유골이 메구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북한 공작원 출신 김연희가 메구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주장.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를 가르친 그녀가 북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였죠. 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뭔가 앞뒤는 안 맞네. 생존 모습을 봤다고 또 하는 증언들이 있으니까. 부디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